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생각이 아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에 낙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 사건들도 한두 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잊을만 할 때가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참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최근에 71세가 되는 주미대사 이수혁 대사의 그런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나 태도를 보면은 참 나이가 들어서 완고하게 자신의 그런 관점과 역사관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한때 못 나왔던 국회의원 자리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초선 위원들이나 젊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발언, 그리고 불순한 발언을 또 불순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전혀 역사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 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 신문에 비친 국감장 태도는 이렇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라는 그런 장소에서 이수혁 71세의 주미대사의 거듭된 불량한 태도와 강경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고 문제가 되고 있다. 이수혁 대사는 야당 초선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아랫사람에게 타이르듯이 예의범절이 없다. 질문이 적절치 않다. 오히려 내가 묻고 싶다. 역사를 알면 그렇게 단순하게 답할 수가 없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피감자의 위치에서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일삼았어요. 심지어는 외교위원장인 여당의 송영길 위원조차도 시정 지시를 할 정도로 그렇게 불순하게 대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완고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참으로 젊은 사람들 눈에는 민망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되자 송영길 위원장은 이수혁 대사에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쟁적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주의를 들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수혁 대사는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답변을 했는 모양입니다. 특히 이수혁 대사는 초선 국회의원인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의 때는 아예 정면을 주시하지도 않고 시선을 엉뚱하게 두거나 위아래를 두리번인 그런 등등 집중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답니다. 아마 그 내면 세계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참 간단한 그런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 있지만 참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이수혁 대사의 나이가 71세고 지성호 의원이 아마 40이 아직 안 됐을 겁니다. 나이 차가 한 30년은 있죠. 그렇지만 국감장에서 질의를 던지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피감자는 국민에게 답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정중하게 또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 자리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임명할까라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사실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한마디로 경우가 어긋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수혁 주미대사의 역사관은 이미 전번 방송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오늘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관은 옳지 않은 거죠. 문명의 큰 흐름, 발전사나 성장사를 미뤄보면은 이수혁 씨와 같은 그런 역사관이란 것은 대단히 고류하고 편협되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가 중국 중심으로 돌아갈 날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국민에게조차도 선거권 하나 허용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역사 발전의 세계사의 주역이 될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벼슬인 것이 아니고 절제와 자제와 현명함과 지혜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왕관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결코 벼슬이 될수 없음을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